왼쪽부터 권혁수, 김신일 PD, 다솜 KBS 제공, 서울 는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 등 배우 권혁수와 다솜. 이주연을 맡은 KBS 2TV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미스 김의 미스터리 는 종합 선물 세트를 표방한다. 지난해 제30회 KBS 단막극 극본 공모에서 가작 박선희 작가을 받은 이 작품은 산업 스파이를 찾는 미션을 두고 미스터리한 미스 김과 그의 주변을 맴도는 미스터리가 펼치는 오피스극이다. 연출을 맡은 김신일 PD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피스, 첩보, 코믹, 멜로 재밌는 건 다 있다. 나이키, 아디다스 같은 초일류 위류 기업에서 기술을 가로채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을 재치있게 그렸다. 고 설명했다. KBS 제공 빛나그룹 스포츠 사업부 업무 지원팀의 낙하산 계약직으로 들어온 미스터리한 직원 미스 김은 다솜이 연기한다. 타고난 총명함과 기억력, 눈치 백단의 터프한 반사신경, 반전의 미모 등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닌 인물이다. 다솜은 결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부작 드라마 SBS TV 언니는 살아있다를 찍다가 결말을 아는 짧은 단막극을 찍으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안정적이고 연구를 할 수 있었다. 그게 가장 좋았다. 고 말했다. 그와 호흡을 맞춘 권혁수는 6년 만에 주연을 맡아 가슴이 벅차오른다. 꿈을 꾸면 누구나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. 고 소감을 밝혔다. 오는 12일 밤 10시 방송. RISA@ENA.co.kr 2018년 10월 11일 15시 54분